가장 비싼 옷 입고 일한 아이돌 4위는 방탄소년단 B님입니다. 친화력이 좋구나.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픈 기록 제조기 방탄소년단. 월드스타죠. 차트 1위는 가볍게 찍는 핫한 노래만큼 무대에서 입는 블링블링한 의상들과 액세서리도 핫 이슈라는데요. 아, 다비모 노래. 화려한 액세서리도 화려한 이목구비로 집어삼키는 비님의 이 꽃반지. 저게 비싸다고? 그러니까. 귀여운 장난감 같지만 어머머. 샷땡 제품으로 무려 약 140만 원. 아? 와. 아? 아? 와우, 추억의 사탕 반지를 약 1,400개나 살 수 있는 넘사벽 가격인데요. 야, 대박이다. 역시 액세서리 하나도 평범하지 않네요. 하지만 빈님이 입은 자켓들은 더더욱 평범하지 않습니다. 아, 무섭다, 무서워 이제. 반지가 140이면. Back in love! Back in love! 누가 발 밟았니? 치명치명한 매력 보여준 백클럽 뮤직비디오 속에 이 청자켓. 어? 저게. 어, 다 뜯어졌네, 소매가. 그리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에서 등장한 또 다른 청자켓. 아니, 청자켓이 비싸봐야 이게. 청자켓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. 뷔님과 한몸 같은 이 청자켓들은 아유 비싼 거네. 진짜 V자 보이네. 각각 알원 땡에 130만 원대, 발렌티 땡에 240만 원대 제품인데요.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. 파이어 외치게 되는 불타오르네. 이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온 카우보이 스타일의 자켓. 저것도 비싸다고요? 그러게요. 물맛이? 아, 생로땡 제품으로 금 16돈과 비슷한 약 440만 원. 헐. 열 손가락에 금반지를 끼고도 남을 가격인데요. 지민님 진정하세요. 아직 최종 보스가 남아있으니까요. 아미 기억나시나요? 레전드 오브 레전드를 찍었던 2019년 마마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무대. 아, 정말 찢어놓은 무대였죠. 바로 여기서 역대급 가격의 자켓이 등장합니다. 약 120만 원대의 발렌시아 땡 니트를 입은 진님. 니트야. 약 560만 원대의 샷땡 가디건을 입은 지민님 등. 와, 와. 시상식답게 멤버들 모두 화려한 패션 자랑 중인데요. 야, 우리는 저 옷 비싸니까 땀 묻으면 안 될까 봐 막 그러니까. 끌어들할 텐데. 그러니까.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다? 비님의 자켓 가격이죠. 한눈에 확 들어오는 이 빨간 자켓은 바로 샷땡의 제품인데요. 아니, 영이 대체 몇 개나? 무려 약 870만 원. 와, 대박. 헐. 심지어 이 옷의 정체는 남성용 자켓 아니죠. 여성용입니다. 야, 좋다. 여성복까지 이렇게 잘 어울리면. 그러니까 이 샷땡이 여자 브랜드라고 알고 있는데. 나네. 뭐야? 막라인인 줄 알았어요. 에이, 무슨 소리예요. 빈님 정말 너무해. 너무해. 아이고. 앞으로도 CG 뺨치는 비주얼로 고급진 의상들 많이 입어주실 거죠? 아, 진짜 어울려. 비주얼이란 말이 많아. 가장 비싼 옷 입고 일한 아이돌 4위는 약 870만 원의 자켓을 입은 방탄소년단 뷔님입니다.